요런 캐릭터, 요런 느낌, 그런 부채를 사용하는 느낌. 오! 자, 그래서 아, 우사가 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저도 우사를 한번, 저는 뭐 워낙에 검은사막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일단 게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닉네임이랑 커스터마이징이죠. 그리고 아 잠시만요, 캐릭터 슬롯이 없네요. 슬롯 좀 사올게요. 캐릭터 슬롯 확장 캐릭터 슬롯 확장권을 제가 좀 사용을 해야 되고요. 제가 그 손해보는 거를 못 참아가지고 하나. 아니 근데 25펄이면 몇백 원 안 해. 어? 25펄이면 몇백 원 안 해요. 아 그리고 지금 오늘 12월 14일부터 이제 검은사막 겨울 시즌이 딱 시작이 됐고요. 이제 시즌 서버에서는 뭐 고인물이건 여러분이건 뉴비들이건 상관없이 처음부터 이제 혜택 많이 받고 게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윈터 시즌이 시작됐는데 우사 약간 모델링이 윈터 닮지 않았나? 난 좀 느낌 있잖아. 단발이라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가문명은 자방이네인데 제 캐릭터들이 다 자방돌림입니다. 그러니까 우사도 우자방이 되겠죠. 일단 게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닉네임이랑 커스터마이징이죠. 우사도 우자방으로 들어가고요. 머리부터. 아, 이 머리도 괜찮은데? 약간 이 머리가 좀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어때? 묶은 거 별로야? 이런 머리 좀 많이 하지 않나? 원래 도사들? 진짜 개별로라고요? 진짜 미적 감각들이 어떻게 그렇게 없냐? 어? 이거다. 이거요. 이게 왜냐면 우사 이 친구도 그 조선 막 그때 막 그 전우치 나올 때 그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머리가 좀 어울려. 순식간에 할머니 느낌이 좀.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자, 됐고요. 어! 여기서 다른 데를 가려면 뭘 눌러야. 아 됐네. 아 됐네. 화장 마음에 드는데? 아니 이게 웃기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무당이니까 이런 거 정도는. 죄송합니다. 어때요? 괜찮죠? 이쁘죠? 이게 미술학원 출신의 작품. 이대로 출격합니다. 우자방 검사막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 상당히 괜찮습니다. 게임 아직 안 나왔나? 자 인게임 커마 요런 느낌. 조선시대 아줌니 같다고요? 그러면 만족스러워요. 조선시대 아줌니 같으면 도사니까. 그리고 지금 지금 보시면 2022년 12월 14일 오늘부터 겨울나기 시즌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풍성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 요런 캐릭터, 요런 느낌. 아 이쁘죠? 맞네. 약간 요런 부채를 사용하는 느낌. 어우! 양반 걸음 이동기 이런 느낌. 잘 만들었는데? 아니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저는 어떤 게임을 하든 스킵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제 방송 보고 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할 게 많아서 재밌어. 할 게 진짜 끝도 없이 생겨. RPG 게임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모험이 많았는데 굉장히 할 게 많아요. 이게 게임이 기본적으로 그 1, 2, 3, 4를 누르는 게 아니라 약간 커맨드를 누르는 게임이거든요.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 오른쪽에 그 콤보란이 나올 건데 이때 좀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어. 근데 금방 익숙해지고 쓰는 것만 쓰는 거긴 하거든요.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 이게 우사 약간 이런 느낌의 캐릭터. 멋있죠? 아주 멋있죠? 매난국죽 요런 느낌에. 쉬프트 스페이스가 이동이야? 오! 아니 괜찮네. 이동기 느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시작하면 아마 맵이 다 안 열려 있을 텐데 나중에 되면 맵 이렇게 열려가지고 여기를 다 또 쓰게 됩니다. 나중 되면 저런 배도 타고 다닙니다. 안됐다. 내 배 좀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큰 배랑 그렇게 막 뭐 큰 차이 없어. 근데 내 배가 좀 느리. 아, 내 배가 좀 느리긴 해. 고속정도 있어. 이거 타면 진짜 빨라. 고속정 요런 거 어때? 느낌 있죠? 뭔 배 안에 물이 차요. 이거 다 빠지는 거야, 물. 원래 원래 배 안에는 물이 들어오는 거야. 간소화, 저는 간소화 갑니다. 아, 이제 그냥 탁치고 레벨업만 하면 돼. 이제부터는 사냥이야. 뉴비분들은 여기서 이제 퀘스트 미시면은 되고요.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 강화하고. 근데 이제 길드 들어가면 좋은데. 저희 길드 오세요. 저희 뉴비도 많고 복귀하신 분들도 많고. 정사막 복귀하시죠. 복귀해서 물기견 보호소에서 같이 재밌게 하시죠. 아무나 받아주냐고요? 아, 지금 만들고 신청하셔도 받아들이죠. 플롯이 없어? 자, 그러면 전승까지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